저희가 일단에 이미 화보문들은 다 보셨다고 그래요. 맞아요? 다시 보시면 되겠고, 안 보셨다고 그래요? 다 분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려야 돼. 이 국민들께서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는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조금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마지막 승리자가 되신 나경원 대표와 자유한국당 그리고 처음부터 승리자로 오신 김수남 대표와 바른미래당 그리고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유성업 대표와 민주통합당 그리고 문도아 대표와 정의당 모든 분들의 그 인내와 정성 이런 것으로 이제 출발합니다. 완전한 건 아니지만 완전한 국회 정상으로 나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원포인트 합의지만 더 큰 합의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합의문 내용이 전부 네 개 하는데요. 제가 하나를 읽고 우리 나경원 대표께서 두 개를 읽고 이전한 대표께서 하나를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합의문 내용이 읽겠습니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는 8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특위의 위원장은 교섭단체가 맡게 의석수 승리에 따라 한 개씩 받는다. 정개특위의 정수는 19명으로 하고 위원은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 의석수에 따른 구성 비율표에 따라 구성한다. 6월 28일 본회의를 개최하여 상임위원장과 특위 연장안을 처리한다. 2019년 6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3당 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했습니다. 합의는 이루지 못했지만 오늘 원포인트 합의로 인해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가 연장되고 그리고 위원장을 1당이 하나씩 맡고 의석수를 정상화함으로써 날치기 된 패스트트랙 당국의 실마리를 풀을 수 있는 우리 한 단계, 한 계단을 한 걸음을 이제 되었습니다. 정말 조금 전에 이인영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께서는 왜 이리 오래 걸렸냐 하실지 모르지만 그동안 이 신뢰 회복과 그리고 정상화를 위한 무수한 대화들이 오갔습니다. 아직은 모든 우리 의원들이나 모든 국민들께 동의받을 정도의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전체 국회의 정상화는 이루지 못했지만 저희 당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상임위도 일단 전면적으로 복귀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노력하신 이인영 대표님 그리고 신현 대표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회 민주주의의 복원입니다. 저는 의회의 오래된 관행 의회의 오래된 불문율들을 지켜가면서 앞으로 의회가 다시 의회의 가장 중요한 정신, 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두 분 대표님들과 함께 그 걸음을 꾸벅꾸벅 걸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조금 늦게 6월 국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6월 국회에서 해야 될 일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상임위를 통해서 저희가 상임위 내에서의 어떤 민생, 또 상임위 내에서의 현안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상당한 의미가 있는 날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인영 대표님 그리고 나경원 대표님과 협상하면서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오늘 다시금 신뢰를 회복하고 또 국회가 완벽한 정상화는 아니지만 그 과정으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날이라 생각하고요. 그동안 국회가 제 역할을 소홀히 했던 부분들을 오늘을 통해서 우리가 더 두 배 세 배 열심히 해서 국민들께 다시금 국회의 제 모습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정말로 소통하고 국회가 또 앞서 두 대표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합의와 협치의 정신들을 되살려서 이제 국민을 위한 국회로서 거듭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바로 안 되겠지. 어? 다른 건. 아, 이건 좀. 됐어요, 이거는. 너무 촌스럽잖아. 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